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29절과 42장 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과연 그들의 모든 행사는 공허하며 허무하며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바람이요 허탄한 것뿐이니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이주인 이 재단에 섰습니다. 우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작은 종 두렵게 떨립니다. 성령님께서 같이 해주셔서 전하는 자와 받는 자가 다 같이 맞물려서 성령 충만하게 하소서. 또한 이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나가서 불신자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옵시고 또한 처음 오시는 분은 바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은 우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황은 윤회의 강가에서 시온성을 바라보며 저 소책자에 있는 걸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중국에 양주 선생님이라는 유명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공자님, 맹자님, 노자님보다도 못지않게 유명한 선생님이었는데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가르침을 중단해버렸어요. 왜 중단했냐면 하루째 내기는 제자들하고 집에 있으니까 마을이 소란하면서 야단입니다. 그 제자들한테 물었어요. 어떤 일이냐 물으니까 선생님 지금 마을에 양이 한 마리 없어져서 장정들의 50명이 횃불을 두고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했습니다. 밤이 있어가니까 그분들 돌아왔어요. 양을 찾았냐 물으니까 양을 못 찾았습니다. 어떻게 못 찾았냐 선생님 마을에서 나갈 때는 길이 한 개였습니다. 그러나 한참 가다 보니까 길이 두 갈래로 갈려졌어요. 그래서 횃불 든 장정 50명이 25명씩 갈려졌습니다. 또 가다 보니 또 길이 갈려졌습니다. 12명, 13명 갈려졌어요. 또 가다 보니까 또 길이 갈려집니다. 나중에 가다 보니까 사람 숫자보다도 길 숫자가 많아서 양이 어떤 길로 갔는지 몰라서 못 찾았습니다 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양주 선생님은 그 이튿날부터 식음을 전파합니다. 제자들이 가서 선생님 그까지 양 한 마리 일로 가지고 어떻게 식음을 전파하십니까? 물으니까 대저 양의 걸음이 사람 걸음보다 빠르지 못한데 양을 못 찾은 이유는 사람 숫자보다도 길 숫자가 많아 그렇다. 육신의 길도 길이지만 정신적인 길도 너무 많다. 도교다, 불교다, 유교다, 제자 벽가다, 혹은 노자다, 맹자다. 사람의 숫자보다 길 숫자가 많아서 어느 것이 참길인지 모른다. 내가 알기는 인간의 근본 도가 하나뿐인 줄 아는데 나도 그 하나가 있는 줄 알지만 얻은 것인지 몰라서 못 가르친다. 사람들이 그 길을 모르기 때문에 나무위가 빌고 바위가 빌고 물가위가 빈다. 그래서 나는 오늘 진행부터 너희들을 다시 가르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지구가 생기고 난 뒤에 오늘날 이 땅에는 42억 인구가 있는데 역사 이래 이 땅에 왔다 간 사람들은 94억이, 940억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42억 인구 중에 불교, 기독교, 천주교, 도교, 각종 종교, 철학, 윤리, 리크레이션, 레저 산업, 모든 것이 정신적인 가르침을 하는데 그야말로 42억 인구만 지금 가르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참 가르침은 기독교 하나뿐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여러 성도님들은 기독교에 참 가르침을 찾아왔어요. 잘 오셨습니다. 와도 여기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한 예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5년 전에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면 아주 멋쟁이였었어요. 지금 아마 스텔라나 이런 뭐 마크포로 타고 다니 이상은 멋쟁이였을 겁니다. 또한 25년 전에는 우리나라 도로가 전부 비포장도로였었어요. 그제 고향 대구 가면 동촌과 반야울 사이는 아스팔트가 되어 있는 포장도로였습니다. 한 25년 전에 반야월에서 과수원하시는 유복한 분이 오토바이 하나 사서 할일 없이 왔다 갔다 타고 다니는데, 여름철에 와이셔츠를 입고 오토바이를 타니까 바람이 들어가서 등이 벙벙해지니까 와이셔츠를 돌려 입고 부인에게 바로 뒤에다가 단추를 잠궈 돌렸습니다. 그래 오토바이를 타보니 바람이 안 들어가고 기분이 참 좋았는데, 그만 브레이크를 못 잡아서 하수구에 꽉 처박혔어요. 교통순경이 교통사고 났다고 가보니까 와이셔츠와 목 방향이 틀립니다. 그래서 목발을 잡아준다고 목을 비틀다가 생모가지 비틀어 죽여버렸어요. 이 말씀 어떤 말이냐? 여러 성도님들. 이 사람이 오토바이로서 아스팔트 바른 길을 달려갔는데 방법이 틀려서 죽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성경 말씀의 원리대로 믿지 않고 이상하게 믿으면 그거는 바른 길을 왔더라도 바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테이프를 듣는 분들은, 여기 이 집회에 참석하신 분들은 바로 바른 길을 잘 찾으셨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변에는 예수를 믿다가 천국을 가느냐, 불교를 믿다가 극락을 가느냐 똑같다. 아무거든지 믿으면 되다 하는데, 천국과 극락이 같은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이 강대상에는 붉은 장미가 있습니다. 비슷한 장미는 있어도 똑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상둥이 같은 거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위대한 예수가가 되셔서 이 세상에 똑같은 걸 하나도 안 만들었습니다. 하물며 우리 영혼 문제인 극락과 천국을 어떻게 갖다고 하겠습니까? 먼저 극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극락은요, 불교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유목민들 사이에 내려오던 전설적인 설화입니다. 독일의 종교학자 레데의 역사와 종교와 미래라든지 맥스밀라의 바로 종교대관에 보면 극락은 중앙아시아에서 내려오던 전설적인 설화였어요. 이것을 석가모니께서 참선으로 불교를 가르치면 안 되니까 살짝 이용했어요. 무량수경과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득한 옛날에 어느 임금이 하나 있는데 임금짓을 그만두고 출가해서 중이 됐습니다. 이 중의 이름은 법장비구라고 하는데, 법장비구는 48가지 맹설했어요. 극락에는 얼굴 모습이 똑같고, 극락에는 얼굴에 금세 광명이 납니다. 극락에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배가 부르고, 극락에는 가만히 있어도 저절로 옷이 펴지고, 이런 48가지 맹세에서 그 맹세가 다 이루어져서 부처가 되는데, 이 부처 이름이 아미타불이라고 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근데 나무는 맡긴다, 귀의한다, 부탁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아미타불이라는 건 전설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석가모니가 어떤 이야기냐면, 아미타불이라는 부처는 저 극락을 다스리는 바로 주인이 되어 있다. 그러면서도 석가모니는 극락을 아홉 계층의 연꽃동네로 분류했어요. 기독교는 예수 믿다 천국 가면 똑같아도 극락은 바로 아홉 계층이 있습니다. 상기 상품, 상기 중품, 상지 하품, 중지 상품, 중지 중품, 중지 하품, 하지 상품, 하지 중품, 하지 하품. 이걸 해석하면 어떤 뜻이냐면, 극락은 화로운 별장부터 단독주택부터 맨션 아파트부터 서민 아파트부터 전셋방,
사글세빵, 달세빵까지 있다는 겁니다. 바로 세상에 세빵 살해하다가 죽어서 영혼도 달세빵 간다면 얼마나 서글픈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제 하루극락, 하지하품, 달세빵 극락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중생이 죽을 때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10분 연불하고 죽으면 제 하루 극락 갑니다. 그런데 그 연불에는 공덕이 끝나면 다시 윤회를 하는데 윤회는 어떤 것이냐 하면은 지옥, 인간, 천상, 하늘에 있는 귀신, 아귀, 배고파서 허덕이는 귀신, 아수라, 사오는 귀신, 축생, 짐승 이렇게 6군데 떨어져서 거기에서 다시 공덕을 사야 극락 갑니다. 또 공덕이 떨어지고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것이 윤회 사상인데, 놀랍게도 일본의 유명한 불교학자 스즈키 다이세스라는 분이 쓰는 책이 있어요. 큰 유명한 스님은 다 있습니다. 에카르트와 참선 걷는 책에 보면 석가모니 극락사상 윤회사상 엉터리다. 왜 엉터리냐? 만약 사람이 죽어서 남아미타불 남아미타불 10분 해서 달세빵 극락 갔는데 달세 공덕이 딱 떨어져서 짐승이 돼서 짐승 중에도 도둑고양이 돼서 도둑고양이는 평소에 쥐를 잡아먹습니다. 또한 평소에 생선 훔쳐 먹습니다. 무치의 법을 볼때 도둑질하고 생선하고 죄 짓는데 어떻게 다시 공덕을 쌓아 극락 가느냐? 그러니까 석가모니의 윤회사상 극락사상 엉터리합니다. 여러 성도입니다. 우리 속담에 심청이 가 자기 아버지 눈뜨기 위해서 인당수에 빠져서 연꽃하고 솟아났습니다. 영혼 문제를 남의 나라에 그 남아미타불 하지 말고 우리 심청이 심청아 심청아 부르면 됩니다. 왜 그건 안 불러요? 제가 이야기합니다. 불교의 극락은 전설적인 설화 같은 소설 같은 게 전설적인 설화 같은 소설 같은 이야기는 신앙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천국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역사적인 사실이고 하늘나라에 부활 승천하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기독교의 천국, 역사적인 사실만이 종교의 신앙의 대상이 될수 있는 겁니다. 불교의 극락은 픽션이요. 기독교의 천국은 논픽션입니다. 이 점을 아시고 나가서 전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마태복음 25장 34. 그 다음, 둘째 교리는 부처와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대관절 불교를 믿는데, 부처가 어떤 것이냐 물으면 한 사람도 답변할 수 없습니다. 불교도들은 부처가 어떤 것이냐? 알고 믿어야 될 겁니다. 기독교에는 예수님을 알고 믿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바로 원반역이 목적이고, 불교도들은 성불, 이룰성자, 부처불자, 부처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부처가 어떤 것이냐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여기 이야기하는 것은요,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김전도사가 기독교를 개종했다 해서 덮어놓고 기독교 좋고 불교 나쁘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불교를 믿을 뿐 아니라 불교를 가르치던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적어도 신앙 양심 떠나서 인간적으로 볼 때도 상당히 근거 있는 걸 이해합니다. 오늘날 불교의 수많은 스님들과 고승 대덕과 학자들이 원회에 몸부림치는 걸 소개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전등록이라는 책이 있어요. 동국대학교 불교학과 정도하고는 이걸 공부 못합니다. 옛날 고려 때 스님들이 대과급제 과거할 때 아주 보는 책인데 여기에 나온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중국의 큰 스님 중에 마조도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부처가 되어 보겠다고
나무 밑에 앉아 참선을 하고 있는데 그 은사되는 황벽 스님이 그 옆에 가서 벽돌을 슬슬 갑니다. 하루 갑니다. 또 그 이튿날도 벽돌을 또 갑니다. 사흘을 벽돌 갑니다. 그래서 마조도이 스님 벽돌을 갈아서 어디 쓰려고 합니까? 거울을 만들려고 하네. 벽돌이 갈면 거울 됩니까? 자네는 왜 앉아서 참사하는가? 저는 부채 되려고 앉아 참사합니다. 앉아서 참선한다고 부채가 되는가? 자네가 앉아서 부채 되려고 참사하는 것은 남비에 모래를 엮고 밥 되기를 기다리면서 불 떼는 것과 같다. 이걸 어떻게 말합니까? 성도님들, 오늘날 절에 가서 수많은 시주를 하고 공덕을 드리고 불공을 하고 절을 하고 하는 것은 바로 남비의 모래였고 밥대기를 기다리면서 불 떼는 겁니다. 남비의 모래를 엮고 불을 뗀다고 해서 밥이 됩니까? 10년이 돼야 됩니까? 100년이 돼야 됩니까? 영원히 되지 않는 겁니다. 부채가 영원히 되지 않는 거예요. 옛날 중국의 유명한 스님 동산 스님이 있어요. 동산 스님은 그 제자들이 와서, 스님, 우리가 이렇게 수십 년간 고통스럽게 하는데, 대간절 부채가 어떤 것이요? 물으니까, 동산 스님이 답변하기를, 부채란 정진 백수자다. 해설하면 저들 앞에 있는 잣나무가 부처니이다. 또한 운문 스님이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와서, 스님, 우리가 수십 년간 고통스럽게 고행하고 닦고 있는데 대관들 부채라는 게 어떤 것입니까? 물으니까 운문 스님이 하시는 말씀이 부채란 마삼근이다. 해설하면 사람이 죽을 때 삼배 세근 바로 휠 입고 가는 그게 부채다. 이렇게 했습니다. 백장 스님이 있는데 제자들 와서 스님 부채란 어떤 것입니까? 물으니까 백장 스님 답변하는 것이 부채란 간설이다. 해설하면 변소에 서원하는 마른 동작대기가 부처다. 성도님들, 이건 어떻게 생각합니까? 바로 존재를 해야 하는 거죠. 마른 동작대기, 뜰 앞에 잣나무, 삼배 세근, 마이크, 스피커, 이 김진우사 존재로서 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철학적인 범주입니다. 그래서 부처라는 것은 바로 존재 대상에 지나지 않고 피조물로서 바로 존재 대상이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조물주 하나님이 만든 바로 존재 대상, 기조물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한번 생각합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구약과 신약까지 전부 예수님에 대한 구속사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라되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들이다. 바로 예수님은 존재의 자로서 인격을 갖춘 겁니다. 불교의 부처는 존재로서 인격 존재로, 기독교 예수님은 존재의 자로서 인격을 갖춘 겁니다. 우리가 믿는 신앙은 바로 존재의 자로서 인격을 갖추는 절대 하나님, 전능자의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 점이 바로 불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 다음 효도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불교에 그 많은 계열이 있어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도 10계명 중에 제5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저도 기독교로 개종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 제사도 안 지내고 불효 막심한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예수 믿고 성경 보고 나니까 그야말로 기독교에 큰 효도가 있다고 알았습니다. 여기에 제사 문제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중국의 바로 공자님의 예법을 받아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교도 옳게 하면 괜찮아요. 조경, 논어, 예기, 춘추, 주자, 가래에 보면요. 공자님 말씀도 가가예법이라 집집마다 자손 편리한 대로 제사를 지내고 예법을 짓기로 했어요. 지금부터 한 27, 8년 전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우리나라를 정권을 잡아 정치할 때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가정의례 준칙이에요. 그 당시에는 5일장, 7일장 하면서 3년상 하면서 많은
그 가정경제가 비판했어요. 아주 난국했어요.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와서서 하시는 말씀이 100일 달성을 하라. 3일장을 하라. 이렇게 할때 우리나라 에헴 그거 양반하는 양반들 박정희 대통령 가정일에 준칙 지내면 바로 나라 망한댔습니다. 자수는 안 됐습니다. 그런데 28년 세월 지나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 3년상 하는 분 있습니까? 전부 100일 달성 다 한다고. 3일장 다 합니다. 시골 가도 변수 만들어서 초아래 부르면 상망하더라고요. 바로 사람이 정확히 달렸습니다. 이 재산 문제도 그래요. 우리가 3대는 봉제사고 4대, 5대는 바로 그 이상은 시제께서 묘사 지내는데 요즘처럼 화장 많이 하면 묘사 지낼 데도 없어요. 근데 이 제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제사 지낼 때 빨랫줄 거들합니다. 그리고 또한 음식 차려놓고 절하고 있는데 숟가락 꼽아뒀습니다. 왜 빨랫줄 거들하냐? 조상이 통과 못하는 빨랫줄 거들하는데 빨랫줄도 통과 못하는 그런 힘없는 조상이 음식 차려놓으면 숟가락 들고 자실 기운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바로 이 제사도 형식 문제입니다. 옛날에는요. 도포 있고 충문 있고 밤 2시까지 제사를 지냈는데 요즘은요 어떻게 합니까? 여름철에 난방 있고 초진에게 절하고 지냅니다. 바로 이 제사도 사람이 정확히 달렸습니다. 기독교도 기독교식 제사가 있습니다. 절하는 거 숟가락 들고 자식 기운도 없는 거 빨래질도 통과 못한 그런 힘없는 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음식 차려놓고 찬송과 기도를 하면서 자손들에게 야, 너희들 조상은 이렇게 이렇게 위대했더라. 좋은 일 했더라. 가르치는 제사가 있어요. 그런데, 유독, 유교식 제사, 그 제사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제가 한 20년 전에 경북 영양 조씨 집안을 가니까, 그 집안은 양반이고 불신자 집안인데도, 이런 말씀해요. 우리는 죽은 부모에게 제사를 안 지내고, 산 부모한테 잘 한다 해요. 그래. 보니까 벽에 족제를 하나 쌓았는데 사후 삼배주가 불여 생례 일배주라. 예술을 하면 죽고 난 뒤에 술석전이 살아있을 때한 잔술을 못하다.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 속담에 산 효자는 적어도 죽은 효자는 많답니다. 왜 그러냐? 살아있을 때는 자기 부모한테 아주 불여 막심한 사람들이 죽고 난 뒤에 남한테 잘 보이려고 그저 3년 사이다 곡을 합니다. 이런 형식적인 거예요. 그러나 이런 형식적인 효도가 효도가 아니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효도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효도를 한번 비교합시다. 유교에서는 부모한테 불이 막심하면요. 올 사또가 데려다가 곤장을 치고 땀을 때렸어요. 불교에서는 부모한테 불이 막심하고 부모가 자식한테 두드리 맞더라도 이거는 다 전생에 인연 따라 된 일이고 죄악 때문에 그렇다, 업보 때문에 그렇다 해서 꾸역꾸역 참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구약 성경 보니까 부모한테 불은 막심하게 돌로 쳐주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유교와 불교와 기독교 효도를 한번 비교해 봅시다. 유교의 효도의 인물로서는 바로 노래자가 있어요. 노래자는 나이 90된 어버이가 있는데 그 어버이를 기쁘게 해서 70된 노래자가 유치원애처럼 떼떼옷을 입고 춤도 추고 울기도 하고 재롱을 부리니까 90대 넘어에 허우었어요. 그래서 제일 큰 효도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교 효도를 한번 봅시다. 불교에는 황벽 스님이라고 있습니다. 이 스님은 7살에 출가해서 바로 절에 가지 집에 안 갔습니다. 옛날 스님들은 출가하면 집에 안 돌아가요. 번뇌가 심하다 안 돌아갔는데 이 황벽의 어머니는 나이가 많아서 아들 황백이 한번 보고 싶었어. 서주 강가에 나루터에다 움막을 쥐어놓고 떡장사를 합니다. 지나가는 중한테는 떡을 그냥 시주를 합니다. 아들 한번 만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1년 가고 2년 가고 10년을 눈물로 지새우다가 그만 양쪽 눈이 실명했습니다. 그래도 이 황백의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고 아침 저녁으로 지팽이 들고 밥을 얻어먹으면서 대야를 갖다 놓고 지나가는 스님들 발을 씻겨줍니다. 황벽이 오른발 등상에 큰 사마귀가 있어요. 발을 씻기면서 그 사마귀를 확인해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알라고 했는 거예요.
그런데도 10년 세월이 가도 또 황비가 나타나지 않으니까 그냥 실망 중에 있는데 황비가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를 만나러 옵니다. 오니까 노모가 장님이 돼서 있는 걸 보고 너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차마 오른 발, 왼발 한참에 대야에 담그어서 씻지를 못하고 왼발만 두번 씻고는 나룻배를 타고 건네가니까 옆에서 본 분이 할머니. 조금 전에 어느 스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왼발만 두번 씻고 건네가시는 분이 할머니 아들이겠소. 그러니까 이 황백의 노모가 황비가 크면서 부르짖으면서 강물에 뛰어들어 빠지고 버렸어요. 이걸 불교에서 큰 효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불법승 삼보라 부처와 부처의 가르침과 승려는 세 가지 보배 중에 신앙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황백의 어머니가 비록 아들 황백이지만 간절히 생각하기 때문에 번뜩하고 부처를 생각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눈이 장님이 돼서 시푸른 강물에 두려움 모르고 빠지기 때문에 해탈해야 합니다. 해탈이라는 것은 바로 두려움 없이 죽는 걸 해탈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 성도님들 이 가르침이 과연 맞느냐? 오늘날 환각제가 많고 수면제 많아요. 부모를 고층 아파트 옥상에 모시고 와서 환각제 먹여서 바로 떨어뜨리면 두려움 없이 죽으면 해탈하느냐? 이 가르침도 가르침 아니에요. 그러나 기독교 교단법이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데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보니까 그런 죽음의 고통 중에서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과 육신의 마리아에게 바로 요한에게는 어머니라고 부탁하고 어머니가 아들이며 부탁하면서 마지막까지 부탁하고 갑니다. 예수님 자신이 큰 효도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 동양 서양 책을 좀 봐도 우리 예수님 같이 효도의 큰 몸을 보일 분이 없어요. 그런데 그까지 밥숟가락을 들고 자실 기운도 없는 그런 유교식 제사만 제사가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효도의 몸을 보이기 때문에 이제부터 나가서 전부 다 효도함으로써 바로 불신자들이 하나님 믿고 돌아오는 그런 역사기를 바란다. 제가 이 자리에서 담대히 하는 것은 기독교만이 참 인간의 효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 또몇 가지 더 교리를 비교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율과 계명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계율은 사람이 만든 것이고, 계명은 하느님이 만든 것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돌비에 새겨주시면서 직접 이걸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계율은 석가모니가 불교를 만들고 난 뒤에 6년쯤 되니까 각종 사람이 다 들어왔어요. 그 중에서도 유명한 6명의 깡패가 들어왔습니다. 이 깡패를 육군비구로 합니다. 이들이 들어와서 도둑질을 합니다. 도둑질을 하지 마라. 가늠합니다. 가늠하지 마라. 술 먹습니다. 술 먹지 마라. 살생합니다. 살생하지 마라. 그때그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 계율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이걸 불교 전문 용어로서는 수범수지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지나가 봅시다. 석가모니께서 내가 죽고 난 뒤에 정법 시대는 계율로서 500년을 유지하겠고 상법 시대 1000년은 참선을 유지하겠고 말법 시대 만년은 염불을 유지하겠다. 그 이후에는 불교가 없어지게 됐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했습니다. 바로 불교의 계율은 사람을 얼게 매는 것이고, 기독교의 계명은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 출애굽기 20장 6절에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계율 중에서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봅시다. 불교의 계율 중에 불살생계라는 게 있어요. 살생하지 마라는 계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절에 중지를 갔을 때는 음력 초 엿새 날을 빨렸습니다. 그날만 극락문이 열려서 빨래해서 이 빈대의 비력을 죽이더라도 그 중생이 다 극락을 간다 해서 했는데
요즘 절에는 말이죠. 뭐 음료 취할 수도 없습니다. 마구잡이 빨래 합니다. 그러고 살생하지 말아 놓고는 여름에 에프킬라 쳐서 모기 파리 안 잡는 절이 하나도 없어요. 또 좋습니다. 여러 성도님들, 요즘 같이 농약을 안 치게 되면 사람털, 과일 하나, 배추잎 생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절에 바치는, 바로 부처 앞에 바치는 밥과 과일과 채소는 수많은 생명을 살생하는 것 같습니다. 절에 중이 계율 지킨다 해서 굶어 죽은 중 하나도 못 들었습니다. 더 많이 먹다 살이 피동 붙은 게 다릅니다. 계율은 있고 지키는 게 문제예요. 한 5년 전에 불교가 18개 종단이 있는데 18개 종단에서 목에 힘께나 서는 중들이 모여서 회의한다고 올라래요. 서울 화곡동에 있는 법성사에 가니까 아 점심시간에 소주와 맥주와 소갈비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계율을 좀 지킨다고 해서 스님 중이 고기 먹게 되어 있습니까? 물으니까 태고종 어느 한 스님 하시는 말씀이 절복합니다. 혜경 스님은 너무 예리하고 너무 촉발로 타르다. 이걸 고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나물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스님 고기는 고기고 나물은 나물이고 맛이 안 틀립니까? 하니까 그 스님 하시는 말씀이 옛날부터 절에서는 고기 가오느라 소리 안 하고 질긴 나물 한 그릇 가져오느라 그러면 바로 그것이 고기고 소고기는 소는 도끼로 잡는 데서 소고기는 도끼나물 가오느라 닭은 울타리 밑에 논다 해서 닭고기는 울타리 나물을 하고 돼지고기는 피부가 검다해서 먹나물을 하고 토끼는 바짝 들어잡는다 해서 들나물이라고 한다. 그러면 스님 술은 왜 자십니까? 이거는 술은 곡차다. 곡식을 만든 차니까 차를 먹는다. 그럼 스님 차가 무슨 차가 먹고 취합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취하고 안 취하고 따질 게 아니고 이름만 붙이면 된다. 이렇게 합니다. 요즘 절에 있는 스님들요. 개고기를 자시면서도 몸이 약해서 약 먹는다 이름만 붙여 먹으면 된답니다. 그러니 사람이 만든 기울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또 그뿐입니까? 얼마 전에 TV 문학관에 만다라라는 걸 한번 봤을 겁니다. 거기 보면요. 불교에는 나물도 다섯 가지 몸묵게 합니다. 오신체라고. 파, 마늘, 양파, 달래, 부추나물. 한 번 더 기억하기 위해서 애들입니다. 파, 마늘, 양파, 달래, 부추나물. 이것을 생글 묶게 되면 사람이 사나워지고 삶을 묶게 되면 음력이 생긴다는데 이걸 못 묶겠는데 그 만다라에 보니까 한 스님이 가다가 배가 고파서 짜장면을 사 먹은 건데 계율 지킨다고 돼지고기 건지내고 양파 건지내니까 옆에서 본 사람이 자네가 왜 그 건지내냐 물으니까 계율은 지켜야죠. 그러니까 자네가 건지내지만 그거 볶을 때 아마 진짜비는 다 녹아서 들어갔네 하더라고. 그래서 사람은 바로 이 사람이 만든 계율은 이와 같이 엉터리입니다. 그러나 하느님이 만든 계명은 우리에게 복주시려고 우리에게 원하시려고 틀림없는 겁니다. 이 점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불교에는 가장 큰 것을 원하고 기독교는 지극히 적은 것을 원합니다. 예를 들면요. 불교는 시주 많이 해라. 부처한테 절을 많이 해라. 무조건 큰 걸 원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계좌시 하나만한 믿음, 또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것이 바로 나한테 하는 거다. 이렇게 지극히 정글 이야기합니다. 지난 1월 17일부터 23일까지 강원도 속초 양양지구에 순회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가니까 양양낙산사에 보면 동해를 바라보면서 계수관음보살을 큰 부처라는 만들 우리 민족을 지켜준다고 만들었습니다. 거기에 시주자를 보니까 1번 시주자 박정희 씨, 2번 시주자 윤영수 씨, 3번 시주자 이우락 씨 쭉 나갔는데 제가 한 10번까지 쳐다보니까 전부 비참하게 죽었거나 전부 비참하게 됐어요. 속초에 가니까 놀랍게도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그 부처를 만들고 나니 우리 민족을 지켜주기는커녕 동해 안에 고기가 잡히지 않았어. 어민이 반 줄었어요. 속초 어민들 죽겠다고 야단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하나 있습니다. 대진항에 있는 어느 장로님인데 배를 가지는 장로님이에요. 한 10여 년 전부터 예수를 믿고 지금 장로님 된데
아, 이분은 바닷가에 가서 고기 잡으러 가서 그물만 치면 만선 고기가 한배 가득 잡히거든요. 이상 안에서 옆에 사람이 따라가서 그 옆에 쳐도 안 잡힌대. 이 장로님은 한 배씩 잡힙니다. 그래서 작년 여름에는 이런 일을 하겠대요. 어민들 대표와 의협에서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 우리가 무당을 데려다가 풍을 구슬해봐도 안 되고, 또한 절에 스님을 데려다가 고기 많이 잡히라고 염불해도 안 되니까, 장로님, 어떻게 장로님 배는 고기가 만선이 되니까, 막 목사님들하고 같이 바닷가에서 풍어 예배를 한번 봐주시죠.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그러니까 그 장로님 좋습니다 하고는 신령한 목사님 같이 참 40일 작정 기도를 하고 바닷가에서 풍어 예배를 한번 봤더니만, 그만, 그다음부터 고기가 잡히기 시작해서 지금은 속초 양양지구 가니까 의협에 종사하는 분이 예수는 많이 믿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이적을 보여주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고기 먹고 싶다 할때 동풍을 불어서 매출을 보내는 그 하나님이 바로 간절히 원하기 때문에 속초항에 고기를 보내주셨어. 그 풍어 예배에 응답해주셔서 바로 고기 잡히게 됐다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번 지나가 봅시다. 우리 민족이 몽고에 침략을 받아서 국토가 초토화되고 민족이 얼음을 당할 때 우리 조정은 강원도로 갔습니다. 강원도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부채의 힘으로서 나라를 구해보겠다고 큰 돌부채를 만들었고 16년간의 8만 대장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돌부채가 우리 민족을 지켜줬습니까? 못 지켜줬습니다. 돌은 돌인데 불교에서 허황한 큰 돌부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에 봅시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하는데 연약한 목동 다윗에게는 물맷돌이 하나 빚었어요. 이 저그마한 물맷돌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같이 하시기 때문에 나라 가서 올자 이마빼기를 까면 되기 때문에 블레셋이 무너지고 이스라엘을 구원받은 역사가 있었습니다. 오늘날 이 땅에 지금 어떻습니까?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청주 가니까 우암산 용화사에는 수억을 들어서 큰 부채를 만들었습니다. 김해 생림문에는 바로 세계에서 제일 큰 돌미륵 부채를 만듭니다. 곳곳마다 우상을 단장하지만 그것이 우리 민족을 못 지키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성도들이 철학기도 하면서 부르짖으면서 다윗 소년에게 들리는 물맷돌 같은 그 기도의 힘으로써 우리나라 지켜준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뢰하여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사야서 42장 1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와서 이 나라를 지키죠. 하느님 지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떤 힘으로서 우상에게 나라를 지키려고 기도하고 매달릴 때는 우리는 수치를 당한다는 걸그 진리 알아야 됩니다. 중국의 다나 스님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나 스님의 하루는 되게 추운 겨울날 어느 절에 갔어요. 절로 가니까 이절 중은 하도 깨어로 빠져서 나마도 없이 어디 가고 있습니다. 주지중도 없고 나무도 한단 없고 해서 방은 춥고 이 다나 스님은 큰일 났습니다. 얼어 죽게 생겼어요. 법당에 가니까 나무로 된 부채가 냈어요. 그만 다나 스님이 등떠를 업어다가 도끼를 쾅쾅 깨어서 군불 지폈습니다. 방이 쩔쩔 끓는데 다나 스님이 자고 있으니까 아 주지가 돌아왔어요. 돌아보니까 나무 한단 없는 절에 어느 객승이 와서 자는데 방이 쩔쩔 끓는다 말입니다. 그래서 이 주지 스님이 다나 스님을 깨웁니다. 스님 스님 나무 한단 없는 절에 어떻게 이 방이 떴습니까? 물으니까 다나 스님 하시는 말씀이 아 법당에 가보니까 사람 같은 나무가 있어서 그만 갖다 깨대 그래, 주지가 법당에 가보니 부채가 없어졌습니다. 중놈이 부채를 생겨야 될 건데, 부채를 안 생기고, 어떻게 군불 뗐냐 하니까, 다나 스님 하시는 말씀이, 시심스비르라, 이 마음이 부채인데, 나무가 부채냐고 오히려 꾸짖습니다. 이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로, 옛날에 하나님은 벌써 이런 말씀 하셨어요. 다나 스님은 지금부터 800년 전 이야기지만요,
이사야서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44장 45절에 보면 물은 이 나무는 사람이 화목을 삼는 것이오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기도 하고 그것으로 불을 피워서 떡을 굽기도 하고 그것으로 신상을 만들어 숭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부부하기도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참선하는 중들은 불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정형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입을 부도수요, 목불 부도하여 금불 부도하라. 이 말씀을 해석하면 흙으로 만든 부채는 물에 가마 녹아뿌고 나무로 만든 부채는 불에 가마 타뿌르고 쇠로 만든 부채는 용광로에 가마 녹는다는데 여기 계신 성도님들 부채 하나에 2만 원에 2만 5천 주고 삽니다. 사는데 2만 원, 2만 5천 주고 사는 부채 앞에 여러 수천만 원, 수억 돌라고 복을 빌고 있습니다. 여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백만 장자가 되려면 거지한테 가서 백만 장자 되는 비결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우리나라 말하는 이병철 씨한테 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돈 벌어서 백만 장자 되느냐, 그걸 배워야 되겠습니까? 부채한테 복을 달라고 빌어봤자, 그 부채가 전부 2만에 2만 5천 원밖에 안 되니까 줘봤자 2만 5천 원밖에 복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어리석은 인간들은 거기 가서 수천만 원, 수억 돌라고 빌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제가 이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신라 때 부채는 목이 길고 좀 의절했어요. 그러나 이집트 부채는 목이 짧습니다. 이게 왜 그랬을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래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이 예수 믿고 복음화 될줄 알고 아마 이 나라 예수 복음 들을 줄 알고 이집트 부채는 저 자신이 아마 목이 짧아지고 아마 기가 죽었는 것 같아 하고 수그러졌다. 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불교사를 공부해 보면 놀라운 것은요. 인도의 마오리 왕조가 BC 245년부터 250년까지 인도를 통일했습니다. 통일해서 인도 전체를 불교화 만들어서 그 당시에 요즘 말하는 포교승이고 성교타 되죠. 불교 성교사를 알렉산드리아, 고린도, 에베소, 버가모, 서머나 전부 보냈어요. 보냈는데 거기에 간 불교가 전부 전멸했습니다. 스리랑카에 가는 건 성공하고 중국에 일부 성공했지만 소아시아에 가는 불교는 전부 전멸했어요. 저는 이걸 보고 불교 유통사를 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놀라운 걸 배웠습니다. 왜? 우리가 이 땅에 오는 복음이 바울이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와 그 외에 많은 교회들에서 전해져서 소아시아가 바로 복음의 모체가 되는데 사도 바울보다 250년 전에 불교가 가서 불교가 부흥했더라면 사도 바울이 안 그래도 복음 전하는데 애를 먹었는데 얼마나 고통을 당했겠냐. 그걸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싹 정리하셨다고 나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다음 교리 강론을 다시 한번 빌어봅시다. 우리 마음밭을 불교에서는 정토라고 기독교에서는 옥토라 합니다. 정토 깨끗한 땅, 옥토는 비옥한 땅이에요. 깨끗한 땅이 대단히 좋습니다만 그러나 사막이 깨끗합니다. 사막에 씨앗을 심으면 생명이 자라지 못합니다. 왜못 자라느냐? 생명의 씨앗을 가꿀 수 있는 비와 이슬과 태비가 없습니다. 옥토에는 생명의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므로써 불교는 죽음의 종교라고 기독교는 바로 생명의 종교랍니다. 이 옥토에 대한 비유는 마태복음 13장 1절부터 9절까지도 잘 나오죠. 씨뿌린 자, 씨뿌린 비유 이야기 있습니다. 그게 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오늘날 기독교 옥토, 생명의 씨앗을 가꾸는데 비와 이슬과 태비가 필요한데 비와 이슬이 어떤 거냐? 바로 비는 회개의 눈물을 말합니다. 옛날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성전에서 가슴을 찢던 그 눈물, 또한 예수님 당시에 막달라 마리아가 눈물로서 발을 씻던 그 눈물, 그 눈물이야말로 우리 마음밭을 옥토로 가꿀 수 있는 바로 비와 이슬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편 84편 6편에 보면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한 태비는 어떤 것입니까? 태비는
자백에서 사주의 확신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 태비라는 것은 여름날 무성이 자란 잡초를 비어서 눕혀가지고 석화되는 게 태비인데, 우리가 예수님 배반하며 입으로 남을 저지하고 또한 속으로 죄를 짓고 잡초와 같은 죄악을 지었을 때 성령님께서 뜨게 역사해서 그 죄악을 예수님께 고해받치고 사함받을 때 바로 이것은 태비가 되는 겁니다. 만일 기독교가 눈물의 회개가 없고 바로 자복이 없으면 사죄의 은총이 없으면 죄 사함받는 은총이 없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받은 불교처럼 딱딱한 깨끗한 정토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사죄의 확신과 바로 죄 사함을 받고 눈물의 회개이기 때문에 마음받은 옥토가 돼서 날마다 새롭게 돼서 생명의 씨앗을 가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느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물에 대한 비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는 청정수, 명정지수라고 하고 기독교는 영생수를 말합니다. 청정수는 깨끗한 물을 말합니다. 명정지수는 그릇에 담아서 거울 같은 물을 말하는 거예요. 깨끗한 물, 거울같이 맑은 물 좋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흐르지 않는 물이기 때문에 항상 부패하는 거예요. 기독교 영생수는 흘러서 약동하고 변화를 줍니다. 기독교야말로 생명에 변화를 주는 거예요. 바로 죄인이 들어가서 의인이 되고 원수가 들어가 친구가 되고 나 같은 중이 들어가서 변해서 전도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영생수, 생명수에서 한 말씀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광야에서 생수를 낼때 지팡이로서 반석을 친 생수가 나왔습니다. 이 반석은 구원의 반석, 예수님이라 생각합니다만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마음이 바위돌 같이 완악해서 딱딱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서 예수님 십자가로서 이 바위 같은 내 마음이 녹아질 때 거기에서 영생수로 솟아나서 나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또한 이웃도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길이로다. 이사야서 12장 3절. 다음은 또한 이야기 해봅시다. 저는 이 불경을 공부하다가 또한 성경 기독교를 공부하니 비슷비슷한 사건인데 참말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를 위해서 구속사적으로 예수님께서 보냈다는 걸 다시 느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요. 이 이야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근육하다가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은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날때부터 소경된 사람이 죄가 본인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물을 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말씀이 본인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이 사람께서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시는 나타내고자 합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대목은 누구의 죄입니까?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도 이와 같은 이야기 있어요. 비유경에 보면요. 석가모니께서 많은 제자를 거느리고 지나가는데 날 때부터 소경되고 벙어리 되고 안전병이 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되고 벙어리 되고 안전병이 되는데 누구 죄입니까? 묻습니다. 그럴 때 여기까지는 기독교가 똑같습니다. 제자들 묻는 것은 날 때부터 이런 장애자가 된 것은 본인 죄입니까? 부모 죄 묻는다. 묻지만은 대답하는 방향이 불교와 기독교가 틀립니다.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어떤 이야기냐면 본인 죄라고 해요. 그래 제자들 묻습니다. 어떻게 본인 죄입니까? 물으니까. 아, 또 불교에는 삼세를 이야기하죠. 우리 어머니 뱃속에 태어나기 전 세상을 전생이라고 태어난 세상을 금세상이라고 죽고 난 뒤에 가는 내생이랍니다. 기독교에는 현세와 내세 2세뿐입니다. 그러나 불교에는 전세상 이야기, 희망한 이야기였어요. 석가모니가 설법을 합니다. 이 사람이 전세상에서 강도였는데 산마루에서 칼을 들고 사람을 강도질해서 묶고 살았는데 하루는
사람이 없어서 강도질을 못했어. 그래서 마을에 도둑질하러 내려오니까 어느 농부가 밭을 가고 있어. 이 사람이 그 농부 보고 그 섞으라 하니까 이 농부가 강도야 하면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도가 소를 감아 보니까 거만한 눈으로 쳐다보니까 막 칼로서 소 눈, 두 눈을 찔러버렸습니다. 두눈 찔린 소가 아프다고 화를 지르니까 그만 그 소를 듣기 싫다고 해서 칼로서 소 혓바닥을 잘라버렸어요. 그러고 난 뒤에 또 소가 아프다고 껑충이 뛰니까 다리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석가모니 하시는 말씀이 바로 전생에 소두눈 찔러서 금세 태어날 때 장님을 태어났고 또소 혓바닥을 잘라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벙어를 태어났고 소 다리를 잘라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안진병이 태어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이 선생님 불쌍한데 우리가 먹을 것을 좀 줄까요? 하니까 석가모니 하시는 말씀. 먹을 것좀안 된다. 왜안 됩니까? 자기 죄보를, 업보를 자기 스스로 빨리 닦아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주지 마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성도님들, 기독교 교리 한번 봅시다.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 보고 제자들 묻기를 이 사람이 누구 죄입니까? 물을 때 예수님 대답 어떻게 했습니까? 본인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 하고자 하시는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춤으로서 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고 실단모세가 시칠하면서 그 나는 역사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자, 소외된 자, 저는 자, 소경을 나서주셨습니다. 석가모니 나서주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 가르침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교에는 그 많은 시주금, 그 많은 재산을 가지고 과원을 하나 합니까? 양로를 하나 합니까? 또한 각종 장애자를 위한 복지시설 하나 없어요. 그러나 기독교 어떻습니까? 기독교에서 예수님께서 그 저는 자, 소외된 자, 질병자, 장애자들의 친구가 되셨기 때문에 현금을 가지고 화원을 하고 양로원을 하고 또한 장애자 시설을 합니다. 그뿐입니까? 헬렌 켈러 같은 사람은 바로 각종 장애가 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참 소망을 가지기 때문에 하나도 기쁘게 바로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며 살아갑니다. 이 땅의 장애자들 얼마나 많습니다. 눈 없는 목사님도 계시고 다리 저는 목사님도 계신데 조금도 구애되지 않고 그손 없는 장로님도 계시면서 그렇게 기쁘게 살아갑니다. 왜? 마음속에 예수가 참 소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더라도 누구 죄입니까 해도 어느 것이 참 가르쳐 합니다. 아직도 자기 자식이 장애자가 됐어. 석가 자신이 외면했는데도 절에 가서 병 낫겠다고 불공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빨리 예수님께서 참 소망인 예수님께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에는 번뇌를 끊으라고, 기독교는 죄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번뇌 문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108번뇌, 혹은 8만 4천 가지 번뇌, 여러 수십만 가지 번뇌가 있는데, 살아있는 인간으로서는 번뇌를 못 끊는 거예요. 원효대사 같은 분도 번뇌를 못 끊었습니다. 못 끊고, 다리 밑에 가서 스스로 파괴하고 요속공주와 결혼하고 다리 밑에 가서 거지다 뒹굴면서 술을 한잔 자시면서 번뇌가 안 일어나니 번뇌를 끊는다 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독교는 죄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이죄 문제를 해결하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사형장이 대구교도소와 광주교도소와 서대문 교도소가 있는데 지금부터 한 5년 전에 대구 교도소에서 7월 둘째 주일 월요일 날 사형 집행당을 가는 그 이야기를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그 당시에 그 입회를 했습니다. 불교 신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손모군이라고 나이 26대 약혼자와 약혼자 어머니를 잔인하게 죽이면서 사형 집행당에 가는데 제한테 왔어요. 종교 시간은 2분에서 5분밖에 안 됩니다. 4시에 극락왕생하시면서 남아미타불 염불 몇분 하다가 카땡 속으로 사라지면서 비참히 갔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여기에 기독교인 하나는 정모군이라고 이분은 찬송을 하면서 와가지고 돌았습니다. 집행자 돌아서 입회 검사가 집행문을 낭독하니까
입회검사한테 하시는 말씀이, 검사님 감사합니다. 나는 좀 있으면 하늘나라에 우리 아버지한테 갑니다. 그 검사님도 나가도 예수 믿으시오. 전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가정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때 그걸 보고 어떻게 불교도의 죽음과 기독교의 죽음은 저렇게 차이 있느냐 막 흔히 생각했어요. 그 뜻을 기독교에 개종하고 난 데였습니다. 왜? 지금 말씀드리지만 효봉스님이라고 했습니다. 불교에 아주 고승되는 스님입니다. 이분은 외정 때 스님이 이전에 평양 고등법원의 부장판사로 계셨는데 1심에 살인강도가 사형언도 받고 올라왔습니다. 2심에 자기 재판에 증인도 있고 본인도 맞다고 해서 사형언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나니까 그 사건에 진범이 잡혔습니다. 그래 효봉 스님은 자기가 잘못된 재판에서 억울한 생명을 하는 희생이 돼서 혼의 몸부림치다가 전국 방방곡 곳을 엿장사로 돌아다니다가 금강산 유점사에 가서 머리 깎고 스님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밀양 포청사에서 열반하셨지만 불교의 고습으로서 있으면서도 바로 자기가 잘못된 재판으로서 억울한 생명을 희석이 돼서 그 죄 문제를 해결 못했습니다. 그래서 화장하면서 한줌의 흙을 사셨습니다. 남을 정지할 수 있는 판사 입장에 있으면서도 억울한 재판에서 바로 생명을 희석이 돼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함으로써 초라한 한줌의 죄를 사셨는데 밀양 포청사에 가면 그 비석이 있습니다. 효봉 스님 돌아가신 비석에 보면 학은, 그 부분 500년 살고 학은 1000년 사는데 나는 험하구나 이야기했어요. 결국 험하다 이겁니다. 석가모니도 죽을 때 험하다. 내가 한 일이 험하니까 제자들한테 너희들도 험한 걸 알고 살아야 했어. 인생이 험하다 했습니다. 결국 험한 걸로 끝났다 했는데 여기에 본 정부는 분명히 흉악범으로서 사형 집행당해가지만 그 마음속에 부활한 예수님, 영생한 예수님, 산 소망을 가기 때문에 기쁨을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와 기독교의 가르침이라고 봅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 바닷가에 가니까 큰 컨테이너 화물이 바다에 배에 실린 걸 봤어요. 보고는 요약돌을 집어서 바다에 던지니 깔았습니다. 이걸 보고 나는 이 불교와 기독교 차이다. 왜? 불교에서 스님들이 수행을 하면서 혼의 몸을 치면서 도덕적으로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해도 조약돌만한 죄가 있기 때문에 바다에 깔았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컨테이너 화물 같은 그런 큰 죄를 가지고라도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자신이 구원의 방주가 되기 때문에 그걸 타기만 하면 무사히 가라앉지 않고 건네간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바로 불교와 기독교 차이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달마 대사라는 분이 중국에 왔습니다. 그 당시에 중국에서는 양나라 무제라는 황제는 나라에 국력을 들여서 절을 많이 짓고 중들을 많이 도우고 시주를 많이 하고 해서 이 양무제를 불심천재를 하는데 이 양나라 무제가 달마 대사한테 묻습니다. 내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공덕이 됩니까? 물으니까 달마 대사가 양무제에게 하는 말씀이 당신이 했는 일은 하나도 공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황제 폐하께서 많은 재물로서 중을 도와주고 절을 많이 지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서 약간 복이 될지 몰라도 죄는 못 했습니다. 달마 대사 같은 분도 그 양심적으로 죄를 못 했습니다. 바로 불교에서는 어떤 시지와 어떤 노력과 어떤 고행도 죄를 못 했어내야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만은 죄를 없애는 겁니다. 이사야에서 43장 25절을 보면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달마대사 제자 해가대사는 달마대사한테 가서 선생님 내 마음이 아프니까 바로 내 마음을 고치십시오 하니까 달마대사 어떤 이야기입니까? 해가야 내 마음을 가져오느라 선생님 내 마음을 못 가져가겠습니다. 네 마음을 못 가져, 나도 못 고치겠다. 네 마음은 니를 고치라 하겠습니다. 오늘 어떤 이야기, 무슨 이야기입니까? 불교에 가면 마음이 편하고 마음을 고치다죠. 이거는 절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달마 대사 같은 분도 마음을 못 고치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 봅니다.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했어요. 자연도 잔잔하게 할 뿐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풍랑도 잔잔하게 합니다. 그래야
기독교야말로 생명의 길이고 우리 마음의 풍랑을 전진하는 이 참 소망이라서 합니다. 여러 성도님들, 이제 생명의 길로 왔습니다. 우상의 길은 죽음의 길입니다. 우리 이곳에는 지금 죽어가는 영혼이 많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 간증을 듣고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우리 형제가 한 사람이라도 죽음의 길에 빠지는 그게 생명의 줄을 던져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우상의 길과 하나님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또한 이 테이프를 듣고 모든 분들이 나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우리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바로 한 사람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생명의 줄을 던지게 앞서서 우리는 영생에 참 소망이 길어 왔습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가족들에게 혹은 일가 친척에게 이웃에게 담대히 복음을 전해서 저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서 다같이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 있게 없어서 또한 이 테이블을 통해서 이 간증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는 나라 확장에 도움이 되게 없어서 이제인 이때까지 인도해 주신 감사합니다. 모든 건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그 자신이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다 그를 증거하고 그 입으로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은화 너를 곤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내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여섯 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리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밀쳐 내리치고자 하되 예수께서 저희 가운데로 지나가시니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제2집 테이프를 제작합니다. 주님, 예수께서는 고향 땅에 가서 환영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낭떠러지에 떨어뜨려서 죽임을 당하고자 하십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오래 살고 자기네들이 너무 다 잘 아는 인간 예수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오늘 또한 이 테이프는 예수께서 인도에 가서 석가에 제재했던 인간 예수를 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하나님 아들 예수라는 것을 증거하고자 해서 이것을 제작합니다. 주님께서 같이 해주시고 이것이 미치는 것만 하는 나라가 확정될 수 있으시고 많은 목회자들과 신학생들 또한 주일학 교사들이 이것을 듣고 학생들에게 바른 진리를 가르칠 수 있게 없어서 우리 생활 주께 맡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 토마스의 복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수께 도마, 제자 중에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로드비치가 발견했다고 주장하는 문제의 그 성경을 도마가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이 팔려로 번역됐고 다시금 그것이 탄주르나 칸주르에, 탄주르 칸주르는 조금 일집에서 말씀한 대로 이 고승들, 불교에 아주 수행하고 높은 사람들이 그 일기라는 일대가 그 쓰여지는 겁니다.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혹은 티베트로 번역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습니다. 아, 이거는 편집자에게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으로서 노드비치가 바로 쓴 글에 있는 것입니다. 문제의 이 쟁점은 히미스, 티베트 그 히미스 사원에서 과연 그 두루마리가 누구에서 어떻게 제작됐으며 왜 해필 많은 사람을 그만두고 노드비치라든지 몇 사람한테는 공개되고 또한 그 뒤에 찾아간 사람한테는 그런 두루마리가 없고 그런 사람 온 적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엎치락 뒤치락 하는 안개 속 같은 이야기는 어떻게 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1896년 4월 19일자 뉴욕타임즈에는 노드비치의 용감하고 힘찬 자기 변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것은 그를 비판한 자들을 확신시키지 못했으나 적어도 그들을 침묵시켰다고 하였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로드비치에 대한 그런 것은 사실이라고 증명하지는 못했다는 이야기죠. 또 라닥에는 너무나 멀리 있음으로써 거기 가기 쉬운 일이 아니므로써 만약 이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교통수단이 아주 불편하니까 누구든지 노드비치가 만약에 티베트 라닥 갔다 왔다면 아득한 먼 곳이라서 갈 수가 없고 조사할 수 없으니까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기 쉬웠다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타임지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타임지의 목적은 노드비치를 칭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매장한 데 있습니다. 타임지는 러시아 언론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히미스로 떠난 아시발 두글라라는 한 사람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러시아의 신문기자들이 과연 노드비치가 티베트의 라닥 지방에 있는 히미스산에 갔다 왔느냐 이게 조세를 해서 그래서 이 타임지에서 아시발 두글라라는 사람을 그 티베트에 파견시키죠. 그들은 19세기에 그 여행에 대한 보고서를 추가하는데 타임즈는 이에 대해서 논평하기를 노드비치라는 러시아인이 티벳 땅을 여행했다는 사실을 제외한 모든 주장에 대한 완벽한 논박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 아그라 국립대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 노드비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알려지지 않는 생애를 접하게 되기 훨씬 전부터 그가 뮬르 맥스밀레 잡지 논문을 읽었고 그의 논쟁에 친숙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연하게 두글라 씨에 대해서 알고 있는 점입니다. 모든 탐정가들이 익히 알고 있듯이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곧 식별이 될 수 있는 행동 양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 미래의 행동 경로를 알아맞힐 수 있는 어떤 반복 경향적 행동 패턴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그 이러한 반복 경향성 행동 패턴이 아이러니컬하게도 한 측면을 간직하고 있을 뿐입니다. 즉 어떤 극적인 사건의 중요한 국면이 그 일대기에는 어떠한 흔적도 남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길고도 참을성 있게 조사를 해본 결과 우리가 두글라에 대해서 알게 된 것은 19세기에 그의 논문을 게재한 적이 있고 밀러와 서신 교환을 하였으며 또 히미스와 페리오드에 간 적이 있다고 주장하였다는 사실뿐입니다. 두글라는 그 저서가 위조된 것이라고 선함으로써 밀러는 노드비치를 결정적이 아닌 증거를 기초로 너무 거칠게 다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 러시아인이 믿을 만한 자기 변호에 감동된 두글라는 1895년 직접 히미스로 갔습니다. 거기에 노드비치의 기술이 정확하며 그의 놀라운 발견을 치아할 증거가 발견되었다고 기대하면서
1895년 6월에 쓰여진 그리스도의 알려지지 않는 생애의 주장에 대한 히미스의 라마 사원장이라는 논문에서 두글라는 기술하기를 자신이 사원장으로부터 영접을 받았으며 유능한 통역자를 통해서 사원장은 두글라에게 노르도비치의 저서 부분을 읽어주었다고 하였다. 그때 그 사원의 주지는 이 발췌를 기초로 해서 일련의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시만 두글라 자신이 이 나이 지긋하고 존경받는 라마 사원의 주지는 성실성과 정직하게 이 답변을 했는데, 다시 말하자면 노르도비치가 이 왔다는 것과 또한 여기에 대한 그 정직하다는 걸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글라라는 사람은 사실은 가기는 가도 그 전에 맥스밀라의 논문을 접하면서 서로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요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각 분대에서 가서 라마 성을 만나도 진실한 질문하지 않고 자기의 그 맥스밀라에 대한 그 반론을 미리 제기할 걸 가지고 있지 않나,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42년 동안 라마 성교를 있으며 모든 유명한 불경과 필사본에 친숙해 있던 그 라마 그 히미스 사원의 주지는 말입니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나는 티베트에 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과 만나봐도 이사의 이름을 언급하고 그 어떤 책이나 필사본을 결코 본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미스 사원에서 42년 동안에 라마 승려로서 많은 그 불경을 복사하고 취급했는데도 자기가 그 사원에 들어만 중에 이사라는 것은 전혀 본 일이 없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것이냐면 1895년 6월 3일에 히미스의 라마 그 히미스 절의 라마 성 주지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우체국장은 사멜 조르단이라는 영국인이 있는데, 그런데 그 영국인이 그 로드비치와 같이 동행했다는데 로드비치가 그 히미스 사원에 갔을 때 영국인 그 우체국장 사멜 조르단 같이 입회하고 동행했다는데 그 라마성 주지는 우체국장을 알아도 로드비치는 알 수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비치는 결국 히미스 사원에 가지 않았다는 걸 갖다가 웅빈역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글라라는 사람은 왜 그러냐. 두글라라는 사람은 결국 신비성을 저하고 맥스밀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진 각본대로 이야기 안 했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발달된 세상에서 일어났으면 두글라 노르비치의 책으로 발췌한 기자를 읽어주는 과정에서 그 라마 승인은 아주 즉흥적 이야기했습니다. 슴슴슴 마나 믿어. 근데 이거는 티베트 말인데 거짓말, 거짓말, 온통 거짓말이야. 이거 두글라에 가서 읽어주니까 이게 전부 거짓말이야 했다. 왜? 로도비치가 결국 그 사원에 가지 않던 이야기를 다시금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문물이 발달되고 또 티베트도 중공에 대해서 중공이 주기장만 크지만 그러나 여행도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있었던 그 두루마리가 지금도 마땅히 공개되어야 되는데 왜 프랑스 파리의 그 박물관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 들어갔더니 그것이 진보냐 공개되고 지금은 왜 공개되어야 했냐. 그렇다면 요즘 사본학교를 따져볼 때 몇천 년, 몇백 년 전에 제작하는 컴퓨터를 동원하든지 화공작품을 동원하든지 다 알 수 있는데 왜 이게 공개되어야 하고 전설만 남하며 이 전설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왈가왈부하면서 논쟁을 벌입니다. 이것만 봐도 그 당시에 그 사본은 없었고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라마 성녀들이 조작이 아니냐 이래 생각합니다. 그러면 문제가 이 사전 3장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고 왜 읽었냐면 기독교인들 혹시 이 반론 태포가 나면 그 책이 어떠냐 신기해서 사볼까 싶어서 미리 읽어보시고 뭐 사보시든 안 보시든 그건 자유입니다만 여기 다 소개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부강한 이스라엘 왕국의 영광은 온 땅을 뒤덮었으며 따라서 이웃 왕국들은 그를 시기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지고의 하나님 자신이
히브리 민족의 용맹스러운 군대를 이끌고 계셨기 때문에 이교도들은 감히 그들을 범접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불행한 일이지만 인간은 그 자신에게 항상 진실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들의 신에 대해 지녔던 충실함도 그리 오래 가지는 않았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이 베푼 호의를 점점 잊어버렸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도 점점 소홀히 하고 마술과 주술의 보호를 추구하기에 이르렀다. 왕과 대신들은 모세가 기록하여 남겨준 계명을 그들 자신의 법률로 대체시켰고 하나님의 성경과 예배의식 또한 팽개쳐져 버렸으며 주민들은 쾌락에 몰입하여 초기의 순수함을 점점 상실하게 되었다. 그들은 이집트를 떠나 온 지 수세기가 경과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징벌하기로 결심하셨다. 이민족이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여 국토를 황폐화하고 마을과 도시를 파괴하며 주민들을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한 것이다. 그리고 곧 이어서 바다 건너 저편 로마에서 이교도들이 들이닥쳐 히브리 민족을 굴복시키고 시저가 파견한 군 통치자로 하여금 그들을 지배하게 하였다. 그들은 성전을 파괴하고 주민들이 보이지 않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교도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도록 강요하였다. 피정복국의 귀족들은 전사로 만들어져 버렸고 여인들은 남편들로부터 탈취당하여졌으며 천민계층은 노예로 전락시켜서 수천 명씩 멀리 바다 건너로 보내어졌다. 아이들은 칼로서 무참히 살육되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땅에는 이제 신음과 탄식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이 같은 극한적인 비통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위대한 하나님을 섬기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탄원하였고 자신들을 용서해 주도록 간청하였다. 그리하여 무한히 자비하신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게 되었다. 4장 읽습니다. 무한한 자비의 하나님은 자신이 직접 육신으로 화해 이 땅에 오시기로 결정하였다. 그리하여 완전히 무의와 지복의 상태 속에 있던 영원한 영은 그 영원 존재로부터 깨어나 분리하여 나타나게 된 것이다.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신성과의 합일과 영원한 복락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며 인간이 어떻게 그 정신적 순수를 획득하고 그의 영혼을 죽음으로 벗어나게 하여 변함없고 영원한 행복이 군림하는 하늘의 왕국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하고 완전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가를 몸소 완전한 성품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기로 하셨다. 얼마 되지 않아 이스라엘 땅에는 기적의 아이가 탄생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어린아이의 입을 빌어서 육체의 연약함과 영혼의 위대함을 얘기하고자 하셨다. 새로 탄생한 어린아이의 양치는 대대로 이어져 내려오는 경건한 혈통에 속한 가난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과거 그들의 조상들이 누렸던 영화를 망각하였지만 창조주 이름을 찬양하였다. 정의 길로 벗어나지 않도록 하고 보상해 주기 위해 주었던 병약함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렸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족의 장손을 축복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빠진 자와
고통을 받는 자들을 돕고 치유하기 위해 성스러운 어린아이를 선택하고 보내셨던 것이다. 그 성스러운 어린아이는 이사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으며 아주 어려서부터 유일하며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방탕한 영혼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죄를 씻도록 권고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각지에서 그의 말을 들으려고 몰려왔으며 그들은 이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설교에 경탄을 금치 못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영원한 영에서 이 아이에게 강림해 계시다고 입을 모아 말하였다. 이사는 이윽고 13살이 되었는데 그 당시 풍습으로 이 나이는 아내를 맞이해야 하는 나이였다. 그의 양친이 조그마한 손일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는 그 집에는 부유하고 신분 높은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깊은 감화를 주는 설교 때문에 이미 널리 알려진 이사를 사위로 삼기 위해 몰려들었다. 그러자 이사는 몰래 양친의 집을 빠져나와 예루살렘을 떠나서는 상인들과 함께 신드를 향해 출발하였다. 신드는 인도와 캐시미로 사이에 있는 그 계곡을 말합니다. 신성한 말씀 가운데 자신을 완성하고 위대한 부처의 가르침을 배우기 위해서 여기까지 우리 성도님들 3장 4장은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까지 내려와서 하나님께 축복받은 왕국이 되었다가 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범죄 타락하면서 이방민족의 침략을 받고 로마의 압제를 받으면서 예수란 어린아이가 태어났다. 성스러운 나이인데 이 어린아이는 소년 때부터 이미 설교를 해서 많은 사람이 감동을 줘서 모든 사람이 몰려오니까 또 돈 많고 지위 높은 사람이 사위를 삼으라니 결국 이사는 장가들이 귀찮아서 인도를 향해서 상인을 따라서 피해서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바로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님들 우리 성경하고 너무나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바로 전설적인 요소가 있고 그야말로 이 말이라는 것이 지나가면 지나도록 자꾸 와전되죠. 그러니까 기록문서도 지나가면 지나도록 와전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령이 감동돼서 기록함으로써 그래도 참말씀도 오늘까지 보존한데 일반 세상적인 많이 변질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불경도 석가모니의 가리킴 초창기보다도 많이 변질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사람들이 많이 맨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점을 아시고 이 읽어 내려갈 때 어느 것이 바른지 어느 것이 엉터리인가는 여러분 성경에 비춰서 기록해 주고 합니다. 성경은 이런 이사전보다 위대한 것이 두 가지 있죠. 첫째는 100%가 역사적인 사실이고 두 번째는 100%가 성령으로서 계시된 하나님 역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사전은 역사적인 사실도 아니며 계시된 사실도 없습니다. 그러면 자 5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살이 되던 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어린 이사는 신드의 강 기슭에 신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더스 강 혹은 긴지스 강이 있는 그런 계곡이 있는 겁니다. 기슭에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땅에서 아리아족과 함께 정착이 되었다. 14살 문 사람 이 소년이 아리아족과 어떻게 함께 정착했느냐 이것도 참 웃긴 이야기입니다. 이 경이로운 어린이에게 대한 명성은 북부 신도를 따라 널리 퍼져 있었으며 그가 그날의 다섯 개의 강과 라프타나를 지날 때 인도 지방입니다. 자이나 교도들이 그들과 함께 머물러 줄 것을 그에게 간청하였다. 자이나 교도는 이 옷을 벗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걸 소유하면 집착한 데서 옷까지도 벗고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는 이 자이나 순례자들을 떠나 오데사 지방에 주거나우트로 갔다. 거기에는 바샤 크리나의 아주 힌두교에 나온 아주 큰 신입니다. 시신이
모셔져 있고 흰옷을 입은 브라만 성직자들이 그를 기쁘게 맞이했다. 그들은 이사에게 브라만교의 경제는 베다 경제 잃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기도의 힘으로 병을 고치고 사람에게 경전을 풀이하고 가르치며 인간의 육신으로 사약한 영을 몰아내므로써 건강을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었다.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주장하는 것은 예수는 인도에 가서 이사간 명의로서 브라만 교도들한테 병 고치는 힘도 받았고 또한 귀신을 내쫓는 힘을 받아서 바로 귀신을 내쫓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정말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서 귀신을 내쫓을 때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귀신을 내쫓았다고 비방하는 내용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공중건세 자본자는 이렇게 악랄하게 우리 주님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사는 주거나웃 라자그리아 베라레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성도, 불교의 성지입니다. 거룩한 도시라는 성도에서 6년을 보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따르고 사랑하였는데 그것은 이사가 바이샤, 슈트라 등과 같은 천민계우에게도 친절하게 지냈으며 그들에게도 경전의 말씀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브라만과 크샤트리아, 브라만 제사장과 크샤트리아 왕족계급 계층의 사람들은 그의 기르기를 위대한 창조주 브라마, 힌두교의 창조주시는 브라마신이랍니다. 브라마께서 그 옆구리와 다리로부터 창조된 이란 천민 계층에 가까이 하는 것을 그 맛있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바이사는 농사 짓는 사람, 옆구리와 그 다음 슈트라 천민의 다리에서 창조되는데 이 처민에게는 그 베다 경전을 가르쳐주는 걸 금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바이사 계급은 단지 성직자도 읽는 베다를 듣기만 할 수 있을 따르며 그것의 축제일에도 허락, 그것도 축제일에만 허락되었습니다. 그 농공상 종사하는 산업 종사하는 사람은 베다 경전 듣기만 하셨죠. 그러나 슈드라 천민 계급은 베다 경 읽는 데에만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도 바라볼 수 없으며 이 경기는 바라볼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조건은 브라만, 크샤트리아 그리고 바이사 계층까지 영원히 노예로서 봉사하는 최하층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죽음만이 그들을 노예 상태로부터 해방시켜 줄 것이다. 위대한 브라마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이사 그대는 그들을 떠나 우리와 함께 신들을 숭배합시다. 만일 당신이 그들에게 불복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화를 낼 것입니다. 브라만과 크샤트리아 계급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이사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는 브라만과 크샤트리아에 대항해 설교하였으며 슈드라 계급에도 더욱 몰두하였다. 그 천민에게 더욱 몰두했다는 거죠. 그는 천민과 같은 형제들로부터 인간의 권리를 강탈하는 행위를 비난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식들에게 하등의 차등도 두지 않으셨다. 그에게 있어서는 그 모두가 똑같이 귀한 존재들이라고 하였다. 이는 베타가 프라나에서 말하는 신성한 혈통을 부정하였다. 그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왜냐하면 이미 하나의 법이 인간의 행동을 인도하기 위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너희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그 앞에서 무릎을 굽히라. 그리고 그에게만 너희가 취한 것에서 일부 공물을 대에 바치라. 영원한 심판자이시오 영원한 영이신 그분은 이 온 우주의 하나이며 보이지 않는 영혼을 포괄하고 계시다. 그분은 홀로 그 모두를 창조하시며 포함하고 생명을 공급하신다. 단지 그분만이 의지적인 창조하시며 영원토록 그분만이 존재하신다. 그리고 그분이 존재는 끝내 없다. 하늘과 땅 그 어느 곳에도 그분과 비견할 것이 없다. 여러 성도님 이까지 되겠습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이사가 바로 브라만과 같이 논쟁을 하는데
이 브라만교의 베다 경전은 브라만과 왕종 크샤트리아와만 전용을 했고 베이사 농공상은 축제일에 그 경지를 듣기만 했고 슈드라는 듣지도 못했어요. 그 죽음만 기다렸는데 예수께서 이사라는 사람이 대해서 와서 바로 창조주 하나님은 이 천민도 하나님 아들로 취급한다. 그 평등을 주장한다. 오늘날 기독교 파괴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하나님 말씀 줘야 된다. 이래서 나중에 그 동네 브라만과 크샤트리아한테 아주 민빈받고 아주 공포를 느껴서 밤중에 성을 탈출해서 캐시미르 도망갔다는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흡사, 아주 유사점은 바울사도가 다메섹에서 광을 타고 바로 성문을 탈출한 내용과 비슷합니다. 여러 성도님들, 이 몇 가지 이 사진을 소개했으며 중간중간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다음 2면 넘어가서 더 상세히 이론적으로 또 성경 말씀을 비판하여서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다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전에 대해서 이사의 가르침을 계속해서 들어봤다. 이상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신은 인간의 손으로 세워진 보이는 성전을 원하지 않는다. 그대들 가슴이야말로 진정한 신의 성전인 것이다. 그대의 성전으로 들어가라. 그대의 가슴으로 들어가라. 그 사원을 그대가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성스러운 상념과 인내와 변함없는 신뢰로 가득 채우라. 그리고 그대의 성물, 그것은 바로 그대들의 손과 눈이다. 하나님에게 합당한 것을 보고 행하라. 왜냐하면 그대의 이웃에 선행을 함으로써 그대는 그대의 생명을 주신 그분에게 그분이 거주하시는 성전을 아름답게 하는 바로 그 의식을 행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신께서는 그대를 그 자신과 닮은 순박하고 깨끗한 영혼과 의로움으로 가득 찬 가슴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그는 결코 사악한 생각을 품도록 된 것이 아니라 사람과 공의의 성소로서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그대들에게 이르노니 그대들은 결코 그대의 가슴을 더럽히지 말지어다. 그곳에는 영원하고 지고한 그분께서 거주하시기 때문이다. 만일 그대가 사랑과 경건으로 그대의 일을 완수하고자 하면 그것은 열린 가슴으로 할 것이며 결코 계산이나 이해관계로 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러한 행동은 결코 그대를 구원으로 이끌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대는 그림으로서 도덕질과 거짓말 혹은 살인이 좋은 행위로 통하는 정신적 타락 상태로 떨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성자 이사는 이 도시에서 저 도시로 이동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절망에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용기를 북돋았다. 그러자 많은 무리가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그를 따랐다. 그러나 도시의 지배자들은 그를 두려워 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총독에게 보고하기를 지금 이사라고 불리우는 자가 이 나라에 도착해서 설교로서 민중에게 정부에 대항하도록 선동하고 그리고 많은 무리가 그들의 생업을 팽개치고 그의 말을 경청하고 있으며 머지않아 그가 침략자들을 제거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다고 전하였다. 그때에 예루살렘의 통치자인 빌라도는 이사라고 불리우는 설교자들을 체포하여 그를 도시의 재판관 앞으로 데려가도록 명하였다. 그는 민중의 분노를 자극시키지 않기 위해서 제사장들과 유대장로 지식인들이 그를 성전 안에서 심판하도록 하였다. 한편 이사는 그의 설교를 계속하면서 예루살렘까지 도착하였다. 그러자 그의 도착을 전해 들은 민중은
이미 소문으로 그의 평판을 알고 있는지라 그를 만나보기 위해 밖으로 나왔다. 그들은 그를 정중하게 맞아들이고 그가 이스라엘의 다른 도시들에서 했던 말들을 그의 입을 통해 직접 듣고 싶어서 그들 성전의 문을 열었다. 그때 이사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인류는 믿음의 부족으로 곧 멸망할 것이다. 어둠과 폭풍이 인류의 무리들을 흩을 것이다. 그들은 이미 목자를 잃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폭풍은 영원히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며 어둠은 항상 빛을 가리지 못할 것이다. 하늘을 다시 한 번 더욱 청명해질 것이며 하늘의 빛을 땅 위로 펼쳐지고 길 잃은 무리들을 그들의 목자 주위로 다시 모을 것이다. 어둠 속에서 결코 기름기를 찾으려 하지 말라. 그대가 구렁에 빠질까 염려됨이라. 차라리 서로 모으고 그대의 남은 힘을 모으며 서로 격려해 주라. 그대의 하나님께서 모든 신뢰를 집중하며 빛이 밝아질 때까지 기다려라. 누구든지 그 이웃을 돌보는 자는 자신을 돌보는 것이요 그의 가족을 보호하는 자는 그의 백성과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그대가 어둠으로부터 해방될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이다. 그대는 한 가족처럼 모일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는 그대의 적은 두려움으로 절규할 것이다. 사제들과 장로들은 그의 말을 듣고는 그의 설교에 대한 찬탄으로 가득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에게 묻기를 총독 빌라도가 보고받았듯이 그가 현 정권을 뒤엎기 위해 민중을 선동하는 것이 사실이냐고 물었다. 이사가 대답하기를 방황하는 사람에게 반란을 일으키도 선동할 수 있을까? 무지와 어둠이 그들의 문과 길을 숨겨버리고 말았다. 나는 단지 불행한 자들에게 이 성전에서 했던 것처럼 경고했을 뿐이다. 즉 그들이 어둠 속을 더 이상 나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깊은 어둠이 바로 그들의 발 아래 열려있기 때문이다. 지상의 권력은 오래 지속할 수 없다. 그것은 수많은 변화를 겪을 것이다. 하나의 권력이 무너지면 다른 하나의 권력이 항상 그것을 이을 것이라는 사실이 분명한데 그것에 대항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그리고 인류가 소멸될 때까지 그것은 계속될 것이다. 그대들은 보지 못하는가? 권력 있고 돈 많은 자들이 이스라엘의 자녀들을 길들여 영원한 하늘의 힘에 대항하는 반항 정신을 뿌리고 있지 않는가를? 그러자 장로들이 물었다. 그대는 누구며 어느 나라로부터 그대는 왔는가? 전에 우리는 그대에 대해 말하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으며 그대의 이름조차 우리는 모르고 있었다. 이사는 대답하였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내가 태어난 날부터 나는 예루살렘 성벽을 보았으며 노예로 전락한 내 형제들 신음소리와 이교들 손에 멀리 끌려가는 내 누이들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내 형제들이 진실한 하나님을 망각한 것을 보고 내 영혼은 슬픔으로 가득하였다. 어렸을 무렵 나는 어버이 집을 떠나 멀리 이국 민족들 속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렇지만 내 형제들이 훨씬 커다란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나는 고향으로 뒤돌아오게 되었다. 내 형제들에게 하늘에서의 완전하고 숭고한 행복을 획득하도록 지상에서의 인내를 가르친 선조의 믿음을 일깨워주기 위해서다. 그러자 학식이 많은 장로들이 그에게 질문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대는 모세의 율법을 부정하며 민중에게 하나님의 성전을 저버리라고 가르친다는데 그것이 사실인가? 이사는 대답하였다. 아무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준 것을 부술 수 없다. 또 죄 지은 자들이 부순 것도 마찬가지다. 나는 다만 가슴으로부터 모든 오점을 정화시키려 할 뿐이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이다.
모세 율법에 관해서 말하자면 나는 그것을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실현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데 너희들은 그것이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있다. 그것은 가르치고 있는 것은 복수가 아니라 자비인 것이다. 그 법의 진정한 의미가 곱게 되었을 따름이다. 이사를 신문하는 사제들과 영리한 장로들은 그가 아무에게도 해를 입히지 않았으니 그를 재판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로마 제국의 황제로부터 예루살렘 총독으로 임명받은 빌라도 앞에 나아가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들은 당신이 사람들에게 반역을 선동한다고 고발한 그 사람을 직접 만나보았소. 또한 우리들은 그의 설교도 들어보았소. 우리는 그가 우리와 동양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소. 그러나 지배자들은 당신에게 거짓 보고를 하였던 것이오. 그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의로운 사람이었던 것이오. 우리는 그를 신문한 연후에 그가 평화롭게 갈 수 있도록 그를 풀어주었소. 그러자 총독은 격분하여 그의 신법을 변장시켜 이사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그의 모든 행동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가 사람에게 전하는 말을 하나도 빠짐없이 보고하도록 하였다. 한편 성자 이사는 계속해서 이웃 도시들을 방문하면서 창조주의 진정한 길을 설교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메시아의 기다림을 격려하면서 그들이 빠른 해방을 언양하였다. 이러는 동안 그가 어디를 가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으며 그중 몇몇은 그를 결코 떠나지 않고 그의 추종자가 되었다. 예루살렘 총독이 파견한 첩자들이 이사에게 물었다. 정의로운 사람이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는 우리 창조주의 의지를 완수해야 합니까? 아니면 우리의 조속한 해방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자 그들이 자신을 추적하도록 명령받은 자들임을 알아채고 이사는 말하였다. 나는 그대들에게 시저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해방되어야 할 것은 바로 오류 속에 빠지는 그대의 영혼인 것이다. 가장이 없는 집안이 있을 수 없듯이 시저가 없이는 사람들 사이에 아무런 규율도 없다. 그에 대해서는 맹목적인 복종이 필요하며 오직 그 사람만이 지고의 심판장 앞에 그 행위에 대해 답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시저가 신으로부터 받은 권력을 소유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첩자들은 추궁하였다. 그리고 그는 인간들 중 최상의 존재란 말입니까? 사람들 중 남보다 우월한 자는 있을 수 없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성스러운 법칙에 따라 부여된 수단을 사용해서 선택되고 책임지어진 자들을 돌봐야 할 고통스러운 자들은 얼마든지 있다. 성도님, 이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유대 나라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예수님과는 안식일 문제, 교리 문제 많은 충돌이었습니다. 그럴 때 빌라도 앞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넘겨줬습니다. 그럴 때 빌라도는 예수를 다시금 죄 없는 석방을 했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돈을 들어서 백성을 동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하소서 함으로써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그런데 이사제는 반대로 되었습니다. 서기관과 제사장은 이사를 놓으려 했는데 빌라도가 못을 박았다니까. 이것만 봐도 엉터리고, 그 당시에 장로들 유정이라든지 위경이라든지 성경 이외에 초대교회 자료를 봐도 그야말로 이사전과 동일한 건 없고, 이것은 인도까지 말이 번져가면서 많이 와전되고 또한 힌두이즘에 따라서 또한 브라만교에 따라서 불교적인 사고방식으로서 기독교를 개작했는 것이지, 만약 예수가 인도에서 가르친 것과 유대에서 가르친 것과는 이래 정반대된 행동을 하지 않았을 거 아니냐, 성결하면서 어떻게 하겠냐,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론적으로 이 분야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겠습니다. 첫째, 불교 경전의 구성 요건으로 보면요, 제1회 결집이
BC 477년경에 500명의 비구들이 칠렵굴이라는 그런 절에 모여서 회의 후에 불경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불경 결집이라는 말은 성경을 이 회의에서 결정하듯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이 진짜비게 석가모니 말씀이냐 가르침이냐 따지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제2회 결집은 BC 377년경에 바이살리에서 700명의 비구들이 모여서 토론 후에 결집되어 있고 이 하루 이틀 토론을 했고 맨날 며칠 몇 달까지 합니다. 제3결집은 BC 244년경에 아쇼카 왕의 명령에 따라서 1200명의 비구들이 화시성에 모여서 여러 번 통일해서 이것이 불경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하면서 그래 결정된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방언인 팔리아로서 기록되나 이후부터는 팔리아는 사라졌고 제4결집인 AD 135년경에 500명의 비구가 가스미라라는 데 모여서 이 불경을 이런 거 불경을 만들고 이거 읽은 불경이 안 된다. 불경에도 정경과 위경이 있어요. 이렇게 결집할 때 주로 이때는 버머 산스크리트가 통용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팔리아를 공부하고 성자 이사전을 팔리아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신뢰할 수 없어.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전후에서 팔리아는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말도 안 되세요. 불경의 기록 형식은 반드시 보면 무엇을 목적하고 내가 들었다 또한 어느 시기에 어느 장소에서 그곳에 모인 군중의 대표 즉 수보리라든지 유마히라든지 이런 대표 이름 나옵니다. 그러면 군중의 숫자를 다 기록하는데 이 경전 형식은 서론인 서분과 본론인 정종분과 결론인 유통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결론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이 불경은 수보리에게 부탁해서 전 퍼뜨리라. 또 이 불경은 말리 부인에게 부탁해서 퍼뜨리라. 이 불경은 유마교 의사에게 부탁해서 퍼뜨리라. 이게 중요한데 이런 형식을 반드시 갖췄습니다. 갖췄는데 이사전은 보면 그 상당히 고성들이고 굉장히 자기네 떠봤던 이사전인데 이런 형식이 전혀 갖춰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라 하냐면 전설적으로 조작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만큼 중요한 성자 이사전을 왜 이런 불경 형식으로 갖추지 않고 그냥 했느냐. 이보다 못한 것도 이런 형식을 갖추고 반드시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후대에 누가 전설을 실제인 양 기록하였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불교의 승려들로부터 신통력과 초자연적 능력을 배워서 많은 병자를 고쳤고 분신술과 변환술을 배워서 많은 기적을 행했다는데 그를 가르친 스승은 왜 하등의 이적도 행하지 않았는가? 석가 자신도 63종의 무술을 배웠지만 자기 종족이 진멸될 때 한 사람도 구출하지 못했다는 것은 불교에서는 이적과 기사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변환술 같은 거는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데 바로 인도에서 배웠다면 그러면 지금도 인도에서는 불교에서는 물로 포도주 만드는 변신술이 있어야 될 거냐. 이 변환술은 왜 예수 한 사람만 했느냐. 우리나라 불교 스님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람들도 지금도 변환술을 이어서 와서 물로 포도주 만들어야 될 거냐. 이거는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성경적 근거를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은 고향에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이태포 서두에 누가복음 4장 16절 30일 읽을 때도 예수께서 고향에 갔습니다. 고향에 갔을 때 고향 사람을 배척했어. 왜? 예수께서 인도에 가서 13살부터 21살까지 10수년이 떠오면 관심을 가지고도 그렇게 배척하지 않는데 자기 고향에서 같이 있다가 오니까 너무나 잘 아는 예수가 가버나움에서 이적해가는데 여기서 생각하니까 이상한 데다가 또한 자기네들이 받아들여 배척했습니다.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6절까지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쫓으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가로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은 어쩌면요.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숙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제자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인에게 안수하며 고치실 뿐이었고 저희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더라. 여기에 보더라도 예수께서는 그 고향 땅에 오래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목수가 있냐. 예수께서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을 이어서 목수로서 생애를 보냈다는 것은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7절까지 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놀라 가르되 이 사람이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뇨?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았냐? 그런 용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서 났느냐 하고 여기에서 본 바와 같이 예수께서 십수년 동안 떠나서 인도에 갔다면 이 사람이 인도에서 배웠느냐 이렇게 생각할 건데도 어디서 났냐 알지 못하고 자기 마을에 같이 목수를 하다가 이렇게 공생의 사역에서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니까 자기네들이 더 놀라는 거고 오히려 배척하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예수께서는 고향 땅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운명적 이야기했습니다. 복음서에 보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었다고 말씀하시니 유대인들이 내가 50도 못 돼 있는데 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육신적으로 예수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셔서 30대이지만 50대로 볼 정도로 많이 늙으셨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사진 주장한 데서 용모가 준수하고 아주 미남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사에서의 말씀대로 그는 흠모할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다는데 그렇게 준수한 용모는 아닌 것 같은데도 이사진에는 아주 얼굴이 준수해서 또 지역에 있어서 돈 많은 부유한 집에 외동딸을 가진 사람이 사위를 삼겠다고 이야기하는 것만 봐도 이 성경과 좌우가 맞지 않습니다. 또한 예수께서 상인을 따라서 인도까지 갔다면 그 당시에 세계 공역어가 헬라어인데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달리 다음 에바다 고르반 마지막 십자가 상에서도 엘리엘리 남학 사막단이 등의 아람어는 사용한 적에서도 헬라어는 한마디도 사용치 않았습니다. 이것을 볼 때 예수님은 팔레스타인을 떠나신 적이 없다고 봅니다. 세 번째, 가르침에 대한 고찰입니다. 불교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불교의 교훈은 교훈의 중심은 사람이 있고 자화한생이 있고 여기에 주력했는데 아주 또 그 가르침이 복잡다단하면서 많은 보살들과 사신을 등장하는데 기독교 예수님 가르침은 복음서에 보면 천사들이 하는 일도 그렇지 많지 않으며 아주 간단 명료하고 오로지 하나님 중심의 교훈이었으며 한계가 있으며 또한 누구나 쉽게 알 수 있게끔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습니다. 불교에서는 초월을 말하나 예수님은 그 교훈이 내주하시며 너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이 내주를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가르침이 전혀 불교의 교훈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인도에 가서 석가모니 제자에서 많은 불교의 가르침을 받았다면 오늘 기독교 가르침으로 나타나야 되네. 유사점은 덜 있어도 근본적으로 같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 중에 유사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 교수 말을 제가 반박했습니다. 예를 들면 불교에서는 석가모니가 어떤 무장했는데 아주 예쁜 처녀신이 찾아왔어요. 너는 누구냐 물으니까 나는 복을 나눠준 신입니다. 이르도록 널 하고 대접하니까 아 조금 후에 아주 얼굴 못생긴 처녀신이 찾아왔어요. 너는 누구냐 물으니까 나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재앙을 뿌리는 신이다. 그러니까 그 부자가 너는 물러가라 하니까 밖에 있는 그 못난 거지 같은 처녀신은 나는 재앙을 뿌리지 만 안에 있는 거는 복을 뿌리는 신인데 그건 우리 언니인데 우리 형제간에 같이 다니는 상등이다. 그러니까 불교 사고방식은 복과 재앙이 근본적으로 하나를 가리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바로 복은 복이고 재앙은 재앙 엄격하게 구분해 가리킵니다. 이것이 바로 석가모니의 가리킴하고 예수의 가리킴 틀린데 예수께서 인도에 가서 석가모니 영향받고 불교 영향받았다면 가리킴이 나타나는데 하나도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통한 반증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곧 안식으로 첫날 저녁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보고 이외의 복음서에 보면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교훈하셨습니다.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 성령을 받으라. 보혜사를 보내겠다. 등은 불교의 석가모니의 최후와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내가 가고 난 뒤에는 불교도 없이겠다든지 이런 말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는 또 부활에는 400문도가 보는 가운데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성자 이사전에는 예수께서는 부활한 것이 아니고 기절해서 무덤에 있다가 나와서 살아서 11년간 돌아다니면서 가만히 비밀로 돌아다니면서 설법하다가 죽었다. 그런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정말 너무나 엉터리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과 그의 구속사역을 부인하는 인간에서 전략식이라는 엄청난 죄악이고 음모가 있습니다. 이 불교에 가면 스님 되면 처음으로 배울 수 있는 초발심 자경문 제72페이지와 74페이지에 보면 이것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와 예수와 이 비교 설명은 말도 안 되죠. 불교도들은 그 석가의 살이나 차이다니면서 그저 경비하고 불교는 의식 종교고 우리 기독교는 은혜 종교입니다. 은혜 종교는 성령님 역사 없으면 알 수 없습니다. 중생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하늘나라를 볼 수 없으며 그 영적인 세계를 알 수 없습니다. 불교의 경쟁과 기독교의 복음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위대한 예수님 복음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면서 무지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제가 힘있게 이걸 반론 제기하는데 1집, 2집 너무나 오래 가면서 그걸 소개하면서 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은밀한 사실은 역사는 진실하다는 것. 특히 인간의 역사뿐 아니고 하나님 역사는 얼마나 진실하다는 것. 아무리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강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보지 않고 인간 예수를 보면서 석가와 같은 입장을 보고 심지어는 석가의 제자를 보는 이런 음모가 엄청난 음모가 있더라도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며 이 부족한 사람이 그동안 이방 종교에 따와서 이렇게 반론을 제기합니다. 이걸 제기한 것은 제가 다른 뜻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또 특히 자라난 학생들이 바른 진리에 있어서 바른 신앙생활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으로서 권하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그러나 아버지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셨으면 그걸 봤다 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험하지 아니한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예수께서 인생을 택한 것은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택했고 그렇지만 죄는 없다 했는데 오늘 성자 이사전에는 그야말로 인간 성자를 보고 석가의 제자를 보는 엄청난 이야기 얘기하고 너무 차이가 있습니다. 이 태풍이 미치는 것마다 하늘나라가 더 확장되며 특히 바른 진리 국회 서기를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